이제 이 친구가 하는 직업적인 일도 그렇고요. 그리고 글쎄 오토바이라는 게 사실은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또 오토바이를 타는 청춘의 어떤 이미지는 그쵸.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잖아요. 네. 근데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진우라는 인물과 오토바이가. 좋은 친구처럼 잘 어울렸던 네네. 좋습니다. 그 진우 캐릭터를 이제 분석하시고 연기 이제 현장에서 하실 때 제일 중점에 둔 부분이 뭐예요?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.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. 어떤 청춘의 자유로움? 아니면 그렇지만 믿지 않은? 네,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예. 항상 그러니까 웃음이랑 감독님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, 항상 그 웃음기가 있는 삶을 사는, 뭐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, 좀 항상 매사 이렇게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청춘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진우를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 예, 좀 모르겠어요. 힘들어 보이지 않는 청춘을 연기하신 거군요. 네. 그 고준희 씨랑 유현경 씨가 맡은 역할이 네. 그 뭐랄까요, 아주 차갑고 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세고. 예, 세고 예.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승범 씨가 있으니까 예, 사랑스러운 괴짜로서. 해죽해죽 잘 웃고 여자들 분노를 녹이면서 여자들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늘 웃는 제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아 승범 씨 그냥 웃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찍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을 이제 포인트 삼으셨군요.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류승범 씨와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잘 멋들어지게 어우러졌는지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있으신지요? 아 승범 씨가 그 까다로워요. 그래서 이게 오토바이 타야 된다 그랬더니 예. 그 오토바이는 어디에 무슨 뭐 버전이어야 아, 콕 된다 뭐 집어서 예 그리고 헬멧은 또 뭐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저희 연출부랑 제작부에서 그거 다그 섭외해서 그 구하러 다녔죠. 그리고 저 야. 오토바이 씬 찍을 때 아침마다 나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쫙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태워드리겠다고 한번 타라고 근데 저 정말 타고 싶었는데 예. 결국 못 타고 예, 왜 끝나고 못 말았어요. 하셨어요? 뭐 바쁘니까 바쁘셔서. 아, 또뭐 평상시 오토바이 또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예, 영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자,